유튜브 전원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1년 8월 17일 현장 매물 브리핑 청춘 이종화입니다. 다소 늦은 시간에 현장을 찾았습니다. 여기는 청정 강원도 원주시 귀례면이 되겠습니다. 면수지지가 훤히 내려다 보이는 특급 조망권 산골마을 막장에 위치하고 있는 넓은 토지, 저렴한 땅, 그리고 아담한 시골집 한통 추천 매물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귀농귀촌하기 아주 좋은 환경이고요. 매입하셔서 전원 단지로 조성을 해도 아주 좋을 법한 그런 물건으로 여러분께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자, 매물의 내역 살펴보겠습니다. 농도지역은 계획관리지역이고요. 150평이 좀 넘는데 대지가 한 필지, 그리고 넓은 현재 콩밭, 밭이 한 필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토지 총 면적은 6,740제곱미터입니다. 평수로 2,000평이 좀 넘네요. 2,038평의 토지. 그리고 저 앞쪽에 아담한 시골집 한동입니다. 2006년도니까 이제 15년이 된 집인데요. 경량철골 구조로 지어진 농가 단독주택이고요. 69.3제곱미터, 21평입니다. 내부는 방이 두 개, 욕실이 하나, 주방, 거실, 보일러실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고요. 자, 주택 외부에 닭장도 있고 비닐하우스도 있고 조그만 창고도 있고 개집도 있습니다. 자, 외부 이제 농사를 짓기 위해서 조그만 창고 시설도 마련이 되어 있는데요. 자, 일체 모두 포함을 해서 드리는 매매 가격은 3억 3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자, 본 물건의 장단점 특징들이 있는데 천천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단점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앞으로 여러분 물건 소개 드릴 때 단점도 알아서 세세히 소개시켜 드리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자, 본 물건의 첫 번째 단점은 토지 내 포장 도로가 있습니다. 3.5m 폭 되겠는데요. 산길입니다. 내 땅에 들어가 있는 포장 도로입니다. 자, 임도길. 이 도로가 한 70평 정도는 포장 도로로 이렇게 편입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본 땅, 지금 임야로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일부 극경사도 있고, 지금 여기 보시면 5도 미만의 지금 완경사도 있는데, 아, 여기 한 250평 정도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현재 임야화되어 있어서 농사를 짓고 있지 않는 부분이 250평 정도 이렇게 있다는 거 말씀드리고요. 자, 세 번째로 단점은 땅이 워낙 넓습니다. 지금 길이가 100m가 넘고요. 장폭이 100m가 넘는 그런 땅인데, 저 앞쪽에 지금 들깨를 심었고요. 저 아래쪽으로는 모두 콩을 이렇게 식재를 하셨는데, 농사를 해년마다 지어오셨던 땅인데, 저 아래부터 지금 제가 서 있는 이 부분까지 약경사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전원주택 단지를 조성하신다면 계단식으로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경사가 그렇다고 세지는 않습니다. 현재 농사를 원만하게 지어왔던 그런 땅인데 길이가 길다 보니까 저 아래하고 여기까지 단차는 한 15에서 20m 정도 되지 않을까 유추됩니다. 자, 토지의 경계는 명확히 나와 있는데요. 아주 옛날에 측량을 해서 경계 펜스를 쳤습니다. 녹색 망을 씌워서 이렇게 펜스를 쳐놨는데 토지 모양이 보시면 부정형 길게 직사각형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자, 들어온 입구 쪽에 주택 대지가 한 동 들어와 있고요. 자, 그래서 단점 제가 말씀드렸고요. 자, 장점이 더 많은 그런 주택입니다. 아, 매물입니다. 자, 첫 번째 장점을 말씀드리면 주변 시세 이렇게 살펴봤는데요. 첫째로 시세가 주변 시세 대비해서 현저히 저렴합니다. 평당 20만원대 이하, 자, 주택까지 포함을 한 가격이니까 더 싼 물건이 되겠고요. 지금 기례면수지 나와 있는 물건들 작은 평수는 비싼 거는 4,50만원에서 60만원, 70만원대까지도 일부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최근에 거래된 거 보니까 동향을 보니까 기본적으로 20-30만원대 이상으로 이렇게 많이 거래가 됐습니다. 자, 본 물건은 시골집 한동 부대시설 일체를 포함하고도 토지 평당가 따져보면 20만원이 채 되지 않는 그런 저렴한 물건이고요. 포장도로 접해져 있고 계획관리지역이기 때문에 전원단지, 전원주택 짓고 개발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의 물건이라는 거 말씀을 드리고요. 교통 접근성이 좋습니다. 지금 면수지지가 한눈에 이렇게 내려다 보이는데 걸어서도 갈 수 있는 거리입니다. 차량으로는 3-4분, 4-5분이면 충분히 갈 수 있는 거리고요. 자, 500m 아래 19번 국도가 충주로, 그리고 원주로 가는 19번 국도가 자리하고 있는데, 자, 원주 시내까지는 16.5km,
15분 정도, 10분이면 또 갈 수 있는 거리고요. 저 아래쪽으로 30분만 더 가시면 충주 시내로 가는 길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보시게 되면 이쪽이 이제 임야 부분의 일부 이 본 매물이 포함되어 있다고 그랬는데, 저 위쪽으로는 전부 산입니다. 이 국가산은 아니지만 보전산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개발이 용이하지가 않아서 향후 개발 여지가 거의 없는 임야가 본 물건과 접해져 있다는 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주변 환경 이렇게 둘러봤는데 아주 청정합니다. 특급 조망권이고 전망도 좋고 한적하고 조용하고 평화로운 그런 산골 마을, 막장 나만의 독립적인 공간을 가꿀 수가 있겠고요. 가축이나 공장 설립 제한이 되어 있는 토지 이용 계획법상에 가축 시설 제한, 공장 설립 제한이 되어 있는 그런 물건이 되겠습니다. 자, 천천히 포장된 임도길을 따라서 저 앞쪽까지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면서 본 마을 잠깐 살펴봤는데요. 역사와 전통이 있는 마을입니다. 귀례시내에서 3-4분 거리, 자, 법동마을 그리고 법동장 마을이라고도 하는데 현재 가옥수가 48호고요. 인구가 159명입니다. 넉넉한 산골이고요. 자, 아주 오래전부터 전통의 된장 그리고 고추장, 자, 매주 그리고 두부를 생산해서 만들어서 이렇게 판매도 하고 인터넷 판매도 하시고 이렇게 전시 판매도 하시고 농협의 공판장에 내시기도 하고 그렇게 하신다고 합니다. 지금은 이제 전원주택들이 일부 들어와서 현지인분과 외지인이 조화를 이루어서 사는 그런 넉넉한 시골, 산골마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 지금 도로 아래로 석축이 쌓여져 있고요. 저 안에 물건, 지금 창고도 있고 비닐하우스도 일부 지금 조망이 되는데 큰 밤나무가 한 그루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잣나무도 심어 놓으셨고요. 나무들이 빼곡하게 들어와 있는데 이 나무들 모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저 아래로 보니까 좀 치악산 복숭아도 많이 이렇게 재배를 하시는 것 같은데, 복숭아 나무도 몇 그루 지금 아래 이렇게 있어가지고 지금 열매가 많이 달렸는데 지금 종이로 복숭아를 지금 잘 익도록 잘 씌워놓은 거 확인해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곳의 정확한 지명은 강원도 원주시 귀례면, 자, 운남리가 되겠습니다. 자, 귀례 면수도제지까지 걸어서는 15분, 차량으로는 3-4분, 4-5분 정도 거리인데요. 자, 오래전에 이게 전원 주택지를 옆에 이렇게 분할을 해서 토목공사를 해서 개발을 해가지고 분양을 했는데, 저 위쪽에 지금 전원 주택이 한 동 들어와 있고요. 밑에 한번 내려가 보겠습니다. 자, 여기는 이제 전원주택 단지라고 하기까지 그렇습니다만, 고급형 전원 별장들이 서너 동 아래 이렇게 포진을 하고 있습니다. 자, 아즈꾼 포장으로 진출입도로는 잘 되어 있고요. 전기, 전화, 인터넷, 휴대폰 통신 모두 원활한 그런 위치로 보시면 되겠네요. 자, 물건지가 시작되는 부분인데요. 맨드라미가 피어 있고요. 자, 여기서부터 이제 시작이 됩니다. 지금 여기서 바라본 주택, 그리고 저 앞쪽에 있는 콩밭, 엄청 넓은 그런 땅입니다. 전체가 되겠습니다. 주택을 추가로 지으신다면 저 남양쪽으로도 지으실 수가 있겠고요. 남서양, 서양으로 지을 수도 있겠습니다. 지금 제가 내부로 들어왔는데요. 지금 여기 사모님도 계시고 주민들이 다 계시는데 지금 식사를 준비하시는 것 같아요. 간략하게 사생활도 있는데 스냅으로 해서 간략하게만 내부 보여드리겠습니다. 평이한 시골집 단독주택입니다. 자, 내부는 지금 방이 두 개고요. 욕실이 하나, 다용도실, 그리고 주방이 있고요. 자, 옆쪽으로 조그만 다용도실이 있고 지금 제가 서 있는 부분이 거실이고, 자, 여기가 이제 작은 방입니다. 단촐하긴 하지만 깔끔하게 그동안 사용을 해왔고요. 매입을 하신다면 조금만 수리보수 리모델링 하셔가지고 사용하시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자, 올해도 콩 농사가 아주 잘 됐습니다. 이 법동장 마을은 오래전부터 전통 된장고추장 두부 이렇게 만들고 생산을 하고 경작을 하는 그런 오래된 전통 마을입니다. 아, 실내는 제가 촬영을 안 하기로 했는데 보시는 분들이 또 궁금해 하실 수도 있기 때문에 간략히 촬영을 했습니다. 현재 지금 식사 준비를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자, 외부 쪽입니다. 이 주택 뒷편인데요. 큰 무쇠솥 화덕이 하나 이렇게 놓여져 있고요. 밖에 외부 수도 이렇게 뽑혀져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농사 도구, 창고, 이렇게 놓여져 있고요. 자, 여기는 주차장입니다. 차량 3대 정도는 충분히 주차할 수 있고요. 주차장에는 이제 잡석이 이렇게 깔려져 있습니다. 자, 본 물건 매입하시면 저 예쁜 그 강아지도 이렇게 평화롭게 즐겁게 스트레스 없이 키우실 수가 있겠고요. 맨드라멘 꽃이 아주 멋진데요. 꽃도 화사하게 가꿀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는 이제 닭장입니다. 지금 장닭, 암탉하고 한 10여 마리 될 것 같은데요. 자, 매일매일 청정한 계란을 받아서 드시고 계시고요. 평생 계란은 사서 드시지 않습니다. 이곳에서 닭을, 토종닭을 키우셔가지고 계란도 받아 드시고 즐겁게 생활을 해오셨습니다. 자, 여기 콩밭입니다. 아주 넓죠? 이 토지 매입하시면 저 산 속에 있는 휴경지 부분도 활용하시면 예쁜 전망도운 전원주택 한 동은 충분히 지을 수가 있겠고요. 자, 여기 계단식으로 해가지고 한 세 동네 동 다섯 동까지는 충분히 지을 수 있는 널찍한 그런 땅입니다. 계획관리지역의 전이 한 필지, 2,000평 가까이 되는 넓은 땅이고요. 그리고 이제 대지가 한 필지 이렇게 있습니다. 자, 주변 환경이 아주 청정합니다. 혐오 기피시설, 오염시설 전혀 없고요. 이 잣나무 숲도 모두 포함이고요. 이렇게 푸른 하늘을 바라볼 수가 있고 밤에는 별이 쏟아져 내린다고 합니다. 지금도 아주 청정한데 반달이 저 앞에 이렇게 떠 있습니다. 푸른 산, 푸른 하늘, 반짝이는 별도 볼 수가 있는 그런 멋진 자연 속에 입지하고 있는 널찍한 토지 소개해 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간략히 정리하겠습니다. 좀 오늘 좀 길었네요. 자, 위치는 강원도 원주시 귀대면 운남리가 되겠습니다. 면소재지에서 차량으로 4, 5분 거리 이내. 자, 법동장 마을. 자, 48호가 거주하는데, 자, 현지분과 외지분이 일부 이렇게 전원 마을 형성을 해서 평화롭게 거주하는 마을이 되겠습니다. 자, 토지가 2038평, 6740제곱미터, 주택이 한동 21평입니다. 자, 매입하시면 바로 입주가 가능하시겠고요. 개발이 가능한 계획관리지역의 토지가 되겠습니다. 자, 시세 저렴하고, 자, 농사로도 좋고요. 전원주택지 개발로도 좋은 땅으로 소개를 드렸습니다. 자, 희망가격 3억 3천만 원인데 현재 매도인 분께서는 미국에 거주를 하고 계시고 현재 임시로 잠시 지금 와 계십니다. 그래서 참고해 주시길 바라고요. 미국에서 목회를 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사정상 현재 오래된 18년을 넘게 보유하고 있는 토지였는데 이번에 정리를 하시게 되셨습니다. 자, 최초가는 3억 5천만 원에 내놓으셨었는데 이번에 2천만 원 더 조정을 했고요. 자, 계약 여건에 따라서 약간의 조정 절충력이 있다는 거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본 물건에 대한 현장 답사 전화번호 033-342-6640번, 033-345-7770번, 청춘공인중개사무소로 연락을 주시면, 자, 지번 공개 먼저 받아보시고, 위성으로 공부 확인 전체적으로 다 해보시고,